김소혜 라디오 DJ만 되기 프로젝트. 소혜야, 라디오가 하고 싶어? 한입살, 한입, 용이. 제게 첫 후배가 생겼습니다. 제 첫 후배는 정말 귀엽고요, 일도 잘하고요, 화가 많은 것 같아요. 선배님! 저 오늘 같이 점심 못 먹어요! 이거 2시까지는 꼭 끝내야 하는 거래요. 괜찮아요, 다녀오세요. 그러면 김밥이라도 사다 줄까? 김밥이요? 김밥? 어휴, 괜찮습니다. 됐습니다. 저 이것만 끝내면 밥 먹고 가도 된대요. 소혜야, 어떻게 빨리 배 끝냈으면... 안 고파요. 아, 그래? 걱정 마세요. 아, 그래? 본인이 화내다가 웃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할 때도 일단 화가 난 말투를 씁니다. 배 선배님. 응?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왜? 설마 믹스커피 드시는 거예요? 먹어도 되는 거야. 아니면 나 혼자 먹어서 그래? 왜 화내지 마. 네?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죄송해요. 저 편집하고 보니까 약간 짜증낸다고 생각했대. 화가 아니라 화를 지니면 짜증낸다고 생각했대. 화내지 마. 네?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화난 거 아닌데요? 저한테 말하셨으면 제가 제 것 타면서 선배 것도 타드릴 수 있는데 저 마침 커피 마시러 가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랬구나. 알겠으니까 화내지 마. 네? 제가 화를 낸다니요. 저 지금 기분 좋은데요? 행복한데요? 완전 기뻐서 미쳐 날뛸 것 같은데요? 똥인가요? 와, 진짜 저 화난 거 아니거든요? 저 똥이에요. 저 화난 거 아니라고요? 똥이라니까요. 알수록 진국인 친구라서 같이 오래 일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? 진국이 저러냐고. 어떻게 진국 성격이 저런 성격이냐고. 인민소회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. 오늘 옷도 약간 그 이민군복 색깔이라고 하시면서 한 번만 더 지냈다가는 와라고 하셨습니다. 아, 오늘 이상하네요. 네. 아, 더군다나 그 지금 머리띠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. 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. 더워. 아, 그래요. 소의 본정하니 그러시고요. 북한 네. 사투리처럼 넘어가는 네. 미국 사투리의 느낌이죠. 소의 동무. 화를 낸다니요? 뭐 하시는 거죠? 이렇게 이상한 억양이 나와서 언제 그랬어요? 진짜 그랬어요. 완전 기뻐서 미쳐 날뛸 것 같은데요? 와, 진짜 저 화난 거 아니거든요? 저 화난 거 아니라고요! 네, 지금 다 보셨는데. 그러니까 지금 리북 팽동지라고 오고 있잖아요. 아, 근데 좀 이상해요. 2시까지 꼭 끝내야 하는 거래요. 예, 맞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, 오늘 방송 남북 단일 방송인가요? 의심이 있고요.